그래서 제가 효연 씨 만나게 해준다고 했죠? 했어요. 얘기했었죠? 했죠. 꿈은 이루어진다. Dreams come true. 울트라 엑설런트 뷰티풀 판타스틱한 그녀. 이 시대의 최고의 댄싱 머신이자 샘 해밍턴의 로만 워너비 넘버원 샘이 기절할 이유 드디어 왔습니다. 소녀시대 효연! 아이 또 빵 봐요. 왜? 얼굴이 빨개졌어요. 왜요? 자 지금 소녀시대 효연 양이 스튜디오로 오셨습니다. 네 일단 인사 부탁드릴게요 효연 씨. 네. 자. 네.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효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아 예. 자 여러분 녹음 아닙니다.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. 심지어 보일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저는 죄송하지만 네. 물은 없어요. 물 없냐고요? 목이 차. 물 차 있어요. 어? 효연이가 물을 줘요. 아니요. 괜찮아요. 아니, 뭐야 이렇게 딴사였어요? 아니, 네. 아니 효연이 먹었던 물 내가 어떻게 먹어요? 아니, 먹었던 쇠물이에요. 예. 그래도. 네, 일단은 두 분 서로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너무 네. 팬이거든요. 아, 네. 저도 요즘 네. 너무 잘 보고 있어요. 아, 예. 저도 잘 보고 있어요. 네? 감사합니다. 아니. 아니 이러실 거예요 쌤님들 씨. 예? 야. 지금 뭘 어땠어요? 아직 막 부벅거리고 좀 난리 났습니다. 7131번님이 소개팅 분위기야 어떻게 부끄부끄라고 얘기하셨습니다. 효연 씨 네. 사실 네네. 우리 쌤 선생님이 네. 효연 씨 왕팬이라 가지고 본인 비용을 안고 하더라도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했어요. 아 정말요? 진짜로 효연이면 돈을 쓸 수 있다. 아 돈을 쓸 수 있다. 지갑을 연다. 쉽지 않은 거잖아요. 그렇죠, 알죠. 예, 그래서 쌤과의 커피 데이트 혹시 어떠세요? 네. 전 너무 좋은데요. 어 그래요? 자, 네. 예, 저 그거 안 돼요? 왜요? 보이는 라디오로 해야 되나요? 아 오늘 이게 그 가디건 좀 붉은색 가디건인데 얼굴 색깔이랑 맞췄나요? 저 네. 방송 컨셉하고 너무 안 맞아요 갑자기. 그러니까. 저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. 아 목소리 장난 아니네요. 저 다른 방송들은 다 촛기 생겼어요 지금. 아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를 안 보시는 분들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. 쌤 오빠 얼굴이 약간 뭐라 그럴까 딸기 우유 색깔이 됐어요. 예, 굉장히 얼굴이 붉어진 상태입니다. 쌤 예. 지금 어때요 마음이? 전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막 떨리면서 막 그러죠. 심장이 장난이고 네. 어, 손이 떨려. 네, 진짜요. 와. 전 이런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아 저기 죄송하지만 K-pop 스타와의 만남 아니거든요. 아니 그냥 너무 그 방송할 때나 뭐 예. 너무 잘 보고 있어가지고 예. 뭐 직접 만나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. 영광이야. 아, 진짜 요즘 샘 행미터 씨 너무 지금 최고잖아요 인기가. 아 최고죠. 아니에요. 지금 저희 멤버들도 엄청 팬이거든요. 오. 전 지금 신기하고 재밌어요. 아, 재밌어요?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. 아, 아니. 난 너무. 이런 잘해요. 모습 보여주는 게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. 부끄러워서. 네. 아니, 상상했던 모습이랑 똑같죠? 어때요? 더 좋아요?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. 아, 네. 정말요? 네. 자, 효연의 매력 세 가지 갑니다. 빨리빨리. 자, 첫 번째. 아니, 왜. 첫 번째. 이뻐서. 아, 두 번째. 성격 좀 뭐라 털털한 것 같아서. 아~ 세 번째. 그리고 착해서. 아, 착해서. 아~ 감사합니다. 정말 잘 봤고요. 정말 잘 봤고. 해방준 유면이 생각 안 하세요 지금? 누구? 아내분 있잖아요. 아내분. 아, 뭐 조금 전에 뭐 문자 날렸더니 답이 없어서. 네. 예, 그냥. 예, 생각 없는 걸로 할게요. 이 순간 그냥 네. 생각 없는 걸로 할게요. 정말 지금 이 순간 이 노래 좀 들어주세요. 난리 났네요. 일단은 쌤의 장기가 네, 알죠. 서프라이즈 오버 연기. 그렇죠. 예. 알죠. 네. 알죠. 사실 효연 씨도 왔으니까 네. 보고 싶어요. 그 서프라이즈 오버 연기, 기쁜 연기, 행복한 연기 있잖아요. 요거를 우리 효연 씨 앞에서 네. 해주시기 바랄게요. 일단은 그냥 드라마 연기부터 한번 무난하게 한번 가볼게요. 그냥 평범한 드라마 연기예요. 대사가 어떻게 돼요? 뭐 그냥 이런 거죠. 효연이를 눈앞에 보다니 야 믿을 수가 없고 이거 어떡하지? 약간 이런 걸 드라마틱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. 자 드라마 시작. 효연이 직접 보니까 난
믿을 수 없네. 너무 추운데. 여기까지요? 네. 호흡 소리가. 호흡이 약간 드라마 호흡이었고요. 자, 서프라이즈 갑니다. 자, 레디 액션! 지금 보니까 너무 좋대. 할 수 없어. 미치겠다. 잠깐만, 난 심장을 안 좋아. 도와줄 것 같아. 잘한다, 잘한다. 아니. 가지마. 잠시만요, 가지마라는 대사가 없었거든요. 아, 저 엘리비였어요. 아, 엘리비. 예, 생각만 한다는 게 바로 나왔습니다. 야, 일단은, 쌤이 정말, 와, 이렇게. 이제 좀 네. 풀렸다. 이제 좀 풀렸죠? 네. 이제 좀 풀렸죠. 아니, 정말, 쌤이. 진짜 웃을 때도 너무 귀엽더라고요. 네? 웃음소리 왜 그렇게 귀여워요. 유현 씨는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해요. 제가 좀 칭찬에 좀 어색해하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저도 그래요. 아, 정말요? 제가 오늘 진짜 최고의 칭찬들을 다 듣고 가는 것 같아요. 그니까. 아, 근데. 시간 아직 좀 남았어요. 네. 지금 칭찬 인내이 하거든요. 예. 네. 쌤이 이거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, 네. 효연 씨. 네. 이상형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. 첫 번째. 딱 집어서 아니면 뭐, 골고루. 뭐, 딱 집어서. 누구 뭐,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아, 누구 하면 좀 이렇게 약간 좀 그렇고요. 네. 우선 첫 번째는 정말 유머러스한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. 웃음이 있는 사람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. 네, 일단 쌤 통과. 예. 예. 그리고 저랑 취미 생활이 같은 사람. 전 되게. 취미가? 저는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탈락. 잠깐만요. 시간 날 때마다. 운동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아요? 안 움직이시잖아요. 지금 내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. 평소에 운동 좋아하세요? 그럼요. 좀 과거 운동 되게 좋아해. 좀 어렸을 때 미식축구 한 10년 넘게 했어요. 네, 저한테 농구, 테니스, 수영. 와, 와, 좋아요. 괜찮아요. 일단은 쌤 합격. 그리고 네,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. 오. 예, 네, 어떤 거요? 쌤 이목구비, 눈, 코, 입이 뚜렷한 사람. 어, 지금 아, 예, 흰자 많이 보이고요. 쌤 합격. 요새 가지. 네. 그래서 합하면 뭐 미국에도 있고 남자 연예인이 있잖아요. 네. 예, 누구?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은 쌤이거든요. 아, 네. 네, 생각하면 네. 쌤인데. 네. 효연 씨 어떤 남자 연예인? 뭐 할리우드 있고 뭐. 그쵸. 한국도 있고. 네. 네. 저는 뭐 쌤 씨? 오!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네. 저 가장 많이 좋아해 주는 사람이라면. 아. 네. 그럴 것도 없죠. 쌤, 이길 자 없죠. 예. 아, 그러면서 정말 쌤은 최고거든요. 최고. 이 순간에 제 인생은 다시 두 번 생각하기도 있어요. 네. 저 시간 좀 뒤돌릴 수 있다면. 네. 네. 아, 큰일 나요. 아니, 혼인신고를 하셨어요. 아, 네. 네. 예. 지금 되돌릴 해방 위원이 옵니다. 불가능한 얘기 때문에 그렇게. 할 수 있죠. 쌤, 효연 씨랑 커피 데이트 말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. 네. 진짜 사나이 한번 나오면 안 되나요? 진짜 사나이에요. 네, 진짜 사나이에요. 근데 진짜 네. 사나이에 가면 좀 네. 진짜 사나이들이 하는 그런 이런 힘든 일을 좀 해야 되는 거죠. 아니요. 면회로 와도 되고. 아, 면회로. 네. 자, 효연 씨. 저는 가고 싶어요. 좋다. 쌤 씨를 위해서. 쌤 면회 가기 성공. 예. 아니 근데 저는 제 의사를 밝혔을 뿐이지 그렇죠. 아직 회사 의사는 모르기 때문에. 근데 회사에 몇개 회사 매니저가 있는데. 어차피 내가 봤을 때 지금 네. 이런 얘기 하니까 기사 몇 개 뜰 거라고요. 네. 회사 입장에서 안 보는 게 좀 곤란해지더라고요. 아, 예. 근데 저 회사 매니저분 얼굴색이 그 흑빛이겠어요. 일단은 한번 추진해보시기 네. 바라겠고요. 쌤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. 네? 약속했었잖아요. 영원히 함께하기. 녹음됐죠?